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장애물들을 제가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냄으로써 인생에서 마주치는 고난과 역경 그런 것들과 아주 흡사하게 그래서 파쿠르를 통해서 수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해냄으로써 저는 거기서 자신감을 얻고 인생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. 많이들 위험하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 위험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. 결국은 위험이라는 것은 스스로 부담할지 안 할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. 만약에 자기가 파쿠르를 훈련하고 싶지만 위험을 굳이 부담하고 싶지 않다면 스스로 그렇게 선택해서 만들어가면 됩니다. 모두 다 어렵긴 한데요. 모르겠어요. 항상 어려운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뭐가 딱 어렵다는 거는 없고 제가 이제 뭘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. 계속 도전하고 성공하고 그냥 한계에 계속 부딪히면서 그냥 그거를 극복해 나가면서 계속 그러기 때문에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. BMX의 매력은 성취감 같아요. 그러니까 어려운 기술 같은 거 힘들게 딱 자기가 겁을 이겨내고 성공을 했을 때 그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그 맛에 하는 것 같아요. 위험하니까 재밌는 거다. 위험하니까 재밌는 거고 그걸 참고 하는 거니까 재밌는 거예요. 못 올라갔을 경우에는 되게 자기 스스로 화도 나고 이걸 끝내려고 다시 루트 한 번 더 관찰하고 그러면서 심호흡도 하고 그러면서 끝내려고 노력을 하죠. 루트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어려운 동작인데 엄청 힘들거든요, 하는 과정이. 근데 그런 걸 이겨내면서 완등했을 때 그 성취감이랑 희열이랑 이런 것 때문에.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을 수미터 끝까지 차올 때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내리막을 탈 때는 그 스릴과 이 짜릿함 때문에 산악자전거를 타게 된 것 같습니다.
그것은 진짜다.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때 찾아오는 감동과 희열, 두려움과 맞서 이겨내는 패기와 열정.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모든 도전은 언제나 오로지 내 것이 된다. 오직 열정과 도전이 꿈틀될 뿐이다. 내일은 없다.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심장을 뛰게 할 뿐. 한계를 도전과 열정으로 뛰어넘는 것. 그것이 진짜 익스트림 스포츠다. 두려움을 즐기는 멋진 사람들. 그들의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.